안녕하세요. 예보관 최정희입니다. 장마전선이 북한으로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고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남부지방에서는 30도 내외의 무더운 날씨를 보이는 곳이 많았는데요. 현재 대기 중상층에서의 기압계를 살펴보면 중국 중부에서 다소 강하게 발달했던 단파골이 점차 약화되어 한만 국경 부근까지 북상을 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중부 부근까지 확장한 가운데 남해상으로는 제12호 태풍 할롤라가 북상하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제주도와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겠는데요.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남서기류를 따라 주로 중북지방으로 형성되었던 습수역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되겠고 이에 따라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가끔 비가 오겠으나 남부지방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낮부터 다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하층에서는 태풍 할롤라의 남서쪽 방면으로 25km 이상의 강풍대가 형성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바람은 약하겠지만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 경상남도는 내일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귀포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 할롤라는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 사이에는 대한해협을 통과한 후 내일 오전에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